저희들 영산 청년의 전통 얼음 썰매장 오신 손님들 안전하게 다 즐기시고 가시라고 안전기원제 고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통 얼음 썰매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아무런 사고 없도록 하시고 즐거움을 갖게 하시옵소서. 영산 청년의 전통 얼음 썰매장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고 초등학생 방학 기간 중에 저희들 자녀들 집에서 PC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 회원들이 모여서 썰매장을 만들어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여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썰매장을 하면서 새해맞이 저희 떡국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원제 끝나고 손님들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나왔는데 무료로 썰매도 탈 수 있어서 새해 아침부터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국 먹고 힘을 내가지고 올해 한 해도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나름 해주시는 떡국도 먹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었었는데 이런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올 한 해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힘찬 기운이 듭니다. You dream of once in a lullaby. 얼음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한 번씩 두들겨 보면서 체크 중입니다. 매일 밤마다 저희가 물을 뿌려가지고 뭐 2cm 정도 얼려서 투시로 두께를 점검을 하고 그래야만 이 위에 빙판위에 뭐 여러 수백 명이 올라와도 안전하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 놀할 때 타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놓으니까 참 좋네요. 우리 애기하고 탈 겁니다. 저희 청년회 회원들께서 전부 다 재료 사가지고 손수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 예전에 이렇게 송곳이 달린 거는 제가 위험해서 여기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밀어주는 썰매만 150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집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이 고향을 찾으시는 손님들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썰매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청년 카펫을 통해서 1월 1일 날 개장한 걸 알고 아이들과 새해 맞이 겸 이렇게 썰매장에 와서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만들어주시다 보니까 썰매마다 친구들마다 빨리 가는 썰매도 있고 천천히 가는 썰매도 있었는데 이제 썰매 타다가 날씨가 또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녹아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양말도 많이 젖어서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왔는데 새해 첫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녹고 식구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했는데 아들이 재밌어 하는 거 보니까 즐겁고 라면 먹고 하니까 행복합니다. 어버이 행사 때 그 행사를 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중했던 인질 관리 차원차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야지 타는데 좀 더 신나게 탈 수 있고 힘을 내서 밀 수가 있습니다.
애 좀 발에 앉혀주세요. 위험합니다. 야. 애들은 타다 보면은 발을 내밀 수도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는데 그게 지나가는 옆 사람들이 부딪히고 손을 다칠 수 있고 발 다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이 염려를 많이 들고 안전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재밌습니다 이거.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이거 무료로 개방해 주시고 참 좋네요. 팬들아 우와! 어? 어 스케이트 타고 그거 같이 대결도 하고 해서 재밌었어요. 어 저희가 2등하고 삼촌이랑 동생이 1등했어요. 재밌고 일단은 한번 오기엔 너무 아깝고 또 오고 싶었어요. 2023년도에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모든 일 잘 되기 바랍니다. 이야! 나의 마음 속에 조용히 내려